그래서 이제 우리 청정도로 위수띠 막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청정도로는 그죠? 그 여기서 말하는 청정은 부타고사 스님께서 여기서 청정은 열반을 뜻한다. 이렇게 그죠? 청정도로는 제일 앞에서 그죠? 예,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도는 그 청정으로 표현되는 열반에 이르는 길, 열반을 실현하는 길, 뭐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열반이 뭐냐? 열반은 우리 뭐 다른 단어 두고 그죠? 예, 불교에서 부처님이 제시한 궁극적 행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부처님께서 그죠? 우리 인류가 그죠? 모든 생명체가 그죠? 궁극에서 그죠? 그 깊이 읽고 실현해야 될그 열반이라는 그죠? 그 궁극적 행복, 예, 그거를 실현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열반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불교의 그죠? 근본을 실현하는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청정도론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청정도를 부타고사 스님은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가? 이 청정도를 개정의 사막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개정의 사막은 부타고사 스님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그죠? 잘 아시다시피 초기경 도치에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바로 그 우리 그죠?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길이다. 깨달음을 실현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정의 사막에 초점을 맞췄다면 사막도론이라 해야 되는데, 그죠? 왜 그죠? 그럼 열반도론 하든가, 열반을 실현하는 길이니까 열반도론 하든가, 그죠? 그다음에 개정의 사막을 초점을 맞췄으니까 사막도론이라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은 청정이란 말을 강조를 하셔가지고 청정도라고 하셨는가? 자, 그것은 자, 우리 상자부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 체계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막을 칠청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우리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우리 그죠? 상자부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죠? 부타고사 스님은 우리 그죠? 상자부 불교의 그죠? 그 가장 큰 특징을 그죠? 그 일목요연하게 조직을 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길을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청정도론이라고 그죠? 해탈 우리 뭡니까? 열반도론이라고도 하시지 않고 예, 사막도론이라고도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죠? 이 칠청정 체계가 우리 그죠? 청정도론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부타고사 스님은 이 칠청정 체계를 또 어떻게 설명하면 그죠? 나무에 그죠? 그 비유해서 무려 두 번이나 있잖아요. 14장과 예, 그 18장인가 19장에서 그죠? 똑같은 말씀으로 두 번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에 그죠? 해탈 뭐 열반 그 열반이라는 그죠? 이 꽃과 과일을 예, 맺기 위해서는 그죠? 이 나무가 잘 자라야 됩니다. 그죠?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죠? 쭉 꼭, 그죠? 이 반듯하고 그죠? 아주 그죠? 튼튼한 이 줄기 혹은 기둥이 있어야 되고 이 기둥에는 뿌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아무리 좋은 뿌리가 있어도 토양이 비옥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이렇게 토양과 뿌리와 줄기에 비유해서 이 청정도론을 그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 튼튼한 토양을 부타고사 스님은 그죠? 초기 불교의 교학의 주제인 온처 계근 재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처 계근 재연은 다른 말로 뭐 불교의 인간관, 세계관, 진리관, 뭐 무슨관, 무슨관, 뭐 좋은 관은 온처계건 재연으로 다 요약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온의 가르침은 불교의 인간관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죠? 12제 18계의 가르침은 불교의 세계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사성계는 뭡니까? 불교의 진리관. 제가 지네 말 아닙니다. 예, 그 내노라는 불교 개론서에 가면 그죠?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온처계건 재연이라는 초기 불교의 부처님 말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불교의 튼튼한 토양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불교란 무엇인가? 나는 부처님 제자다 이러면서 그죠? 부처님께서 튼튼한 토양으로 말씀하신 온처계근제인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죠? 나는 불교를 잘 안다 이러면 말도 안 되죠? 어떤 게 불교인데? 꽝! 그죠? 또 이제 점잖게 가다가 이런 말만 나오면 좀 흥분해갖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온척예근 재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가 방금도 외웠잖아요. 그죠? 반야신경에서 온척계재연의 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불교, 그죠?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온척계재연. 이게 불교의 토양이라 했죠. 그죠? 불교의 토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반야신경에서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됐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토양으로서 온척예근재연. 이걸 우리 14장에서 17장까지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토양이 좋아도 뭡니까? 꽃부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그죠? 인천 앞바다 사이다 걸러도 그죠? 그래서 튼튼한, 예, 아주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뿌리를 부다보사 스님은, 그죠? 이거를 우리는 개와 정, 그죠? 개와 삼매, 그죠?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청정으로 보면 개청정, 우리는 그죠? 마음 청정이 되겠죠. 그죠? 요것은 1장부터 2장까지, 그 다음에 그죠? 정품은 삼매는 3장부터 13장까지 됐죠. 그죠? 그래서 앞에 1장부터 17장까지 해서 이런 거죠. 토양과 뿌리를 튼튼하게 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다섯 가지 청정으로서 이제 우리 그 청정도의 핵심으로 있잖아요. 다섯 가지 청정 이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다섯 가지 청정이 뭐겠습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개정해 사막할 때는요 해학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학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 다섯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다섯 오청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가 우린 다 했습니다. 자, 18장에서 견청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견은 본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는 겁니까? 해체해서 바라는 겁니다. 그죠? 그죠? 해체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그죠? 해체해서 보지 않으면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와 불교 아닌 것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불교는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됐죠? 자, 왜 해체해서 보냐? 해체해서 보지 않으면은, 그죠? 참나, 진화, 대하에 소화불이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그건 일종의 뭐 상견이 되겠죠? 그죠? 예. 그죠? 영원한 뭐 진리가 있다는, 그죠? 영원한 뭐가 있다는, 여기에 소화불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해체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견청정의 핵심은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됐죠?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배운 거, 우리 토양, 이거는 뭡니까? 토양을 그대로 빨아 올렸으니까 토양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겠죠? 견청정의 내용이 뭡니까? 온처계, 그죠? 그 이제 재는 좀 빼야 되겠죠? 그죠? 온처계, 재연이니까, 온처계근, 온처계근까지 보면 되겠죠? 그죠? 연은 왜냐면 여기서 나오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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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우리 이제 이거를 그대로 빨아 올렸기 때문에 견청정의 내용은 바로 그죠? 토양과 같습니다. 온처계근 연의, 온처계근의 가르침입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우리 그 뭐였습니까? 도의 청정이었죠?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입니다. 자, 의심을 극복하면 어떻게 하면 의심이 극복이 됩니까? 우리 해체해서 보면은 뭡니까? 정신과 물질로 해체해서 본다 이래 됐죠. 법으로 해체해서 보는 거고 청정 논론에서는 이 법을 정신 물질로 있잖아요. 수행의 용어로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 물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신 물질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예, 그래서 조건 발생입니다. 그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정신 물질이 생긴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럼 그 조건이 뭐냐? 그 조건, 대표적인 조건으로 청정 논론에서는 업을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업은 또 12연기의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게 요 19장, 그죠? 도의 청정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 그죠? 12연기를, 그죠? 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 했습니다.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19장은, 이거는 뭡니까? 그죠? 견청정과 도의 청정의 내용은 결국은 뭡니까? 온처계근연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대한, 물론, 제도 있잖아요. 세속제의 입장에서 사성제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세속제 입장에서 다 포함시킨다면은, 초기 불교의 토양인 온처계근재연이 18, 19장으로 그대로 싹 빨아 올렸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죠?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직연청정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20장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예, 도, 비도, 직연청정이죠. 그죠? 그, 우리가, 그죠? 여기서 우리가 청정도잖아요. 도. 그죠? 해탈열반에 이르는 길.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어떤 게 도고 어떤 것이 도가 아니냐?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겠죠? 듣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어떤 것이 도고 어떤 것이 도가 아니냐?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 열 가지 위파산의 지혜 가운데 명상의 지혜인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비도라는 것은 삿된 도가 아닙니다. 그죠? 굉장한 경지가 드러나는데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해버리면은 그죠? 궁극적인 우리 그죠? 행복인 열반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죠? 어떤 게 도입니까? 우리 지난번 다 했습니다. 어떤 게 도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라 대답해야 됩니까? 입으로 막 열어 하지 말고 좀 크게 이야기하십시오. 무상고 무합니다. 그죠? 자, 해체해서 보기, 우리는 그 초기 불교하고 똑같은 그게 됩니다. 그죠? 자, 해체해서 봅니다. 해체해서 보면 우리 초기 불교에서 뭐가 드러난다 했습니까? 제가 5,000번을 떠들었잖아요. 그죠? 해체해서 보기. 해체해서 보면 무상고 무화가 드러난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20장 도비도 직원 청경에서는요. 무상고 무화라고 통찰하면은 꿰뚫어 보면은 그렇게 관찰하고 그죠? 그렇게 끊임없이 추구하면은 그것이 바로 바른 도라는 겁니다. 됐죠? 무상고 무화로 통찰하면은 그것은 도고 그죠? 이렇게 그죠? 통찰해서 그죠? 무상고 무화를 통찰해 들어가고 그죠? 위법들의 이러죠. 해체해서 보기로 해서 통찰에 들어가는데 대광명이 일어나고 그죠? 대경안이 일어나고 대행복이 일어나고 근데 여기에 속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해버리면 이제는 궁극적 행복인 열반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광명 등은 도가 아니다. 됐죠? 그죠? 무상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도 비도라는데 어떤 게 도냐? 무상고 무화로 보는 것은 도고 그죠? 광명 등에 속아버리는 것은 도가 아니다. 요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20장이고, 이제 21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9가지, 우리 그저, 그, 윗바산의 지혜 있잖아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도를 닦아야 되겠죠? 이제 도와 도 아닌 것을 딱 구분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죠? 도와 도 아닌 것을 구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격적으로 도를 닦아야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9가지 윗바산의 지혜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있잖아요. 본격적인 윗바사나의 지혜를 개발하는 것을 설하는 것이 21장입니다. 됐죠? 그래서 내용도 제목도 행도 직연청정입니다. 행도가 뭡니까? 도를 닦는단 말입니다. 원어도 빠띠빠다입니다. 그래서 빠띠빠다는 저는 행도로 옮깁니다. 도닦음. 절에는 왜 갑니까? 우리 집안은 대도로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 제가 어릴 때부터 뭡니까? 절에는 왜 가느냐? 도닦으러 간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돈지는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절은 왜 갔냐? 절은 도닦으러 간대요. 그건 물론 그 어른들이 그죠? 어른들께서 도닦으러 간다 해서 뭐 기문둥갑하고 그죠? 신통 부리고 그게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절에는 도닦으러 간다 이렇게 들었어요. 어떻게 돈지는 물어보지도 안 했고 그죠? 그때 그 물어볼 정도 됐으면 굉장했겠죠. 그죠? 물어보지도 안 했고 아무도 가르쳐주진 않았어요. 근데 절에는 도닦으러 간다. 우리 도닦다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배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 불교학생 들어가고, 뭐, 저거 출가해갖고 이랬는데, 예, 도가 뭐, 뭔가, 감이 안 잡혔어요. 그런데 초기 불교를 딱 만나니까, 어떤 게 도입니까? 팔정도가 도입니다. 어머, 저스님은 저거 뭐, 입이 나오는 대로 자꾸 다르게, 야, 다른 거 하나도 아닙니다. 경에서. 부처님께서 어떤 게 도냐 일러라 하면 뭡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팔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청정도로는 그죠? 왜 그러면 청정도로는 그죠? 개중의 사막을 도라 하느냐? 개중의 사막과 팔정도는 똑같습니다. 됐죠? 이미 부처님께서 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이거를 총체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개중의 사막으로 하고 실천의 입장을 강조할 때는 팔정도로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됐죠? 그죠? 이거를 상자부 입장에서 더 설명하면은 칠청정 체계가 바로 도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죠. 이제 뭐 행도, 예, 본격적으로 도를 닦습니다. 그럼 도를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직연이 청정하게 되겠죠? 어떤 게 직연이 청정입니까? 우리 도를 완성하게 되면 불교에서는 그죠? 사상팔배로, 그 4단계 혹은 8단계로 그죠? 도 닦음이 완성된 경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를 닦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 거지가 된다. 이 승자가 된다. 두 가지만 합시다. 예? 네? 아, 뭐, 도닦은 게 다 거지 되던데. 그러면 제가 예를 잘 못 들은 겁니다. 그죠? 예. 도를 닦으면 승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직연청정, 22장 직연청정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승자의 경지입니다. 됐죠? 직연청정의 내용은 승자의 경지입니다. 불교에서 승자는 사상팔배, 4단계 혹은 8단계로 설명하면 되죠. 어머야. 4단계가 뭐지? 혹시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면 그건 곤란합니다. 4단계의 승자 뭡니까? 예, 예류, 일례, 불안, 아란. 이거를 도와 과로 설명합니다.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이렇게 해서 사상 네 가지 상이죠, 그죠? 상이라면 그 도와 과의 상입니다, 그죠? 상이 네 개가 있죠, 그죠? 예류 일례 불안 아란. 그래서 사상 상놈 할 때 그 상장상입니다. 우리 상으로 뭐 한다 하잖아요, 그죠? 짝을 이루고 있는 거 상상이 뭐 어쩌고 상상 파티 이거 말이 좀 이상한데, 그죠? 뭐 비율을 들면은 그죠 본래 면목이 다 드러나요. 천박한 그 본래 면목이 드러나서 그죠 입 꾹 닫고 있으면 그죠 괜찮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 사상 팔배 여덟 가지 물이잖아요. 됐죠, 그죠? 왜 사상 팔배인 거 아시겠죠, 그죠? 네 가지 상이니까 사상이라 있고 이걸 다 합치면 여덟 단계입니다죠. 왜냐면 도가 이렇게 되었으니까죠. 이제 그래서 사상 팔배 경지를 체득한 것이 직연 청정입니다. 됐죠,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 그죠? 청정도로는, 그죠? 우리가 그 칠청정의 입장에서 설명하면은 요 나무로 설명하면은 됩니다. 됐죠? 그죠? 예, 부탁사 스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토양으로서 온척액은 재연의 가르침. 이 토양을 이제 빨아들이는 그죠? 그 뿌리로서 그죠? 그 개청정과 예, 그 마음청정. 저기 개학과 정학. 됐죠.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해학의 핵심 내용으로 써 있잖아요. 나머지 다섯 가지 청정으로, 그죠? 견청정, 도의 청정, 그 다음에 뭡니까? 도, 비도, 직연 청정, 그 다음에 행도, 직연 청정, 그 다음에 직연 청정.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죠? 그 불교 궁극적 목적인 열반을, 행복을 실현하는 구조다. 이것이 청정도론에서 우리 칠청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칠청정으로 살펴보는 핵심은 우리 그거로 보면 사막으로 보면 해학을 근본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불교는 해학이 어떤 의미입니다. 해가 바로 반야를 우리가 중국에서 해로 옮겼습니다. 마반야 바람이라는 그 반야나 해나 저는 우리 초기 불전 연구원에서 다 통찰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지혜라고 옮기고 있는 거, 그죠? 이거는 다 동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죠? 254조까지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질의 7개조를 통한 명상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빨리 한다고 하는데 왜 여기를 명상이라고 옮겼는가? 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어는, 예, 삼마사나입니다. 삼마사나를 예, 명상으로 옮겼습니다. 자, 우리 그죠? 명상은 한자로 이랬어지요. 그죠? 맞죠, 그죠? 명상은 말 그대로죠. 사전에 찾아보면 눈을 감고 고요히 생각함 이렇게 사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산 찾아보고 왔어요. 그죠? 예, 명상은 그런 게 눈목자가 들어간 것 같아요. 눈목자를 안 쓰기도 합니다. 그냥 이 명 이렇게도 씁니다. 그죠? 보통 이렇게 눈목자를 그렇게 왜 눈목자를 넣으면은 눈을 감고 고요히 생각함. 눈을 안 넣으면 고요히 생각함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명상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요새 왜냐면 이제 벌써 우리가 옮긴 때 십몇 년 전에 그죠? 이로 옮긴 것이고 요새는 명상이 메디테이션을 지금 한국에서는 주로 명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저 우리나라 말 명상이라는 그 말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눈을 감고 고요히 생각함입니다. 그죠? 고요히 생각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그래서 삼마사라는 뜻이 그런 데 있습니다. 고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서 생각한다는 거를 그죠? 영어로 보면은 우리가 comprehend로 옮깁니다. 영어는 주로 이렇게 comprehending 이렇게 옮기고 우리 파악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죠? 맞죠? 이 사진 찾으면 파악한다는 뜻이 됩니다. 컴프리엔드라는 것은 파악한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옮는데 요새는 그죠? 영어 번역이 훨씬 머리 잘 들어와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죠? 한자 이렇게 적어놓으면 뭡니까?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뭐. 그죠? 자기 이름도 모르는데 뭐 한자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좀 컴프리엔드 이러면 뭡니까? 컴프리엔딩, 컴프리헨션 이러면 어허.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 뭐 파악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파악으로 생각하니까 이 내용하고 지금 일치하죠. 우리 명상의 지혜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무상고 무아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른 말로 하면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깊이 고요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삼마사나를 우리 원장 스님이 옮긴 대림 스님이
명상이라 옮겼습니다. 됐죠? 그 당시로서는 번역으로서는 아주 기가 막힌 좋은 번역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메디테이션이 있잖아. 앉아갖고 뭔가를, 그죠? 뭐 들숨, 날숨 관찰하는 것도 온갖 종류의 앉아서 하는 것을 전부 서양에서는 메디테이션을 해버리잖아. 그죠? 그리고 이 메디테이션의 번역으로 지금 한국에서는 명상이 돼갖고, 그죠? 그렇죠? 예, 명상한다면 지난해나 개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한국에서, 그죠? 뭔가 좀 지성인 흉내를 내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메디테이션, 명상 이런 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은 이미 그렇게 많이 됐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있잖아요. 특히 카톨릭에서 있잖아요. 그죠? 뭐, 저거 언제부터, 그죠? 이런 게 했다고, 그죠? 뭐, 본래부터 있을 때, 왜냐면 이제 지금 그래. 그 한국에서 왜 이게 지금 유행입니까? 왜 유행입니까? 1. 중국에서 유행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유행했기 때문이다. 예. 미국하고 유럽에서 유행했기 때문이다. 어디겠어요?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했기 때문에 여기 맞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있잖아요. 서양, 그죠? 서구 사회에서 지성인들의 어떤 사교 모임에서 메디테이션, 부디즘, 젠, 자하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위파사나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을 못 하는 사람은 고급 사교 모임에서 예, 왕따 당한답니다. 아, 전 미국 갔다 왔어요. 무려 2년 있었어요, 2년. 됐죠? 벌써 그죠? 한 17, 18년 전인데 잘 팔아먹고 있어요. 벌써 그때 이미 그랬어요. 그런 식입니다. 좀. 그래서 메디테이션이라는 것이 미국에서죠. 미국 사회하고 유럽 저쪽에서 그 지성인들 있잖아요. 저쪽에서 그게 되니까 한국에서도 와! 들어와고 요새 뭡니까? 메디테이션 안 하면 이제 좀 쉽게 말하면 고급 지성인 있잖아요. 이제 그게 벌써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 그건 불교 신자들은 그런 걸 아는데, 그죠? 오히려 먼저, 그죠? 카톨릭, 그죠? 신도되는 분들이 메디테이션 한다고 막 또,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요새는 명상으로 써 있는데, 명상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죠? 눈을 감고 고요히 생각함.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입니다. 고요히 생각함. 혹은 고요히 생각해서 뭐합니까? 무상고 무아를 파악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삼마사나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명상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왜 갑자기 명상이 나오느냐? 명상은 이제 영어로는 그래서죠. 오히려 comprehending의 의미 이게 훨씬 뛰어납니다. 왜냐면 무상고 무아를 본격적으로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그죠? 앞에서 견청정 이런 데서는 그죠? 해체해서 보기였고 해체해서 딱 해놔면은 그죠? 우리 위법의 특징으로, 정신물질의 특징으로, 뭐가 드러납니까? 예, 무상, 고, 무화가 드러나는데, 이거를 정말로 그죠? 명상을 하고 있죠? 깊이, 그죠? 그 파악을 하고, 깊이, 그죠? 생각하고, 깊이 관찰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윗바사나, 본격적인 윗바사나는 아니지만, 어떻게 되면 말 그대로 명상입니다. 됐죠? 깊이 있게 천착해서 고요하게 생각하고, 파악에 들어갑니다. 됐죠?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게 지난 시간에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청정도론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해체해서 드러나는 것을 정신물질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해체하면 뭐가 드러납니까? 법이 드러납니다. 물론 이 법에는 이제 우리 무위법인 열반을 좀 놔두고 있잖아요. 위법인 법이 드러납니다. 법이 드러난다 이러면은 뭔가 실제 수행에서는 너무 막막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해체하면 뭐가 드러난다 했습니까? 정신물질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히려 훨씬 수행해서 편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부타고사 스님이 아비담마 주석서에 가면 뭐라고 했겠어요? 해체하면 전부 법이 드러난다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청정도론을 오면 우리 계속 봤습니다. 그죠? 해체하면 뭐가 드러납니까? 정신물질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물질은 물질입니다. 됐죠? 정신은 뭡니까? 수상행식입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오온으로 주로 제일 처음에 오온으로 해체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거를 물질과 정신으로 나누어서 해체하면요. 요런 물질이 드러나고 정신은 요런 정신이 드러난다. 우리 저 18장에서 주로 그렇게 다뤘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이제 20장에 들어오니까 명상이 제일 들어온 게 어떻게 됩니까? 자, 요런 물질에서는 요런 물질의 무상고 무화가 드러난다. 됐죠? 그럼 정신에서는 요런 게 있는데 요런 정신의 무상고 무아를 파악하는 것이
명상의 지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게 뭡니까? 자, 우리가 저 정신 물질, 물질과 정신을 해체하면은 요런 물질인데, 그죠? 요런 물질을 그렇게 나라는 우리 기본적으로 수행자가는 자기 몸뚱이야, 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몸뚱이를 14단계로 해체해서 무상고 뭐를 살펴봤습니다. 됐죠? 뭐가 나왔습니까? 백세인생. 그렇죠. 그죠? 백세인생 전체로 보면 뭡니까? 백세인상이란 말은 101년 전에는 없었어요. 10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어머니 배속에서 딱 생겼습니다. 됐죠? 생겼다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어떤 게 생긴 게 무상한 거죠? 그죠? 그죠? 그리고 이 일단 생겨나면은 매 찰나에 압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라 그럴 거고, 그죠? 생겼다가 사라진다는 말은 고정불변한 영원한 거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무하라고 파악했습니다. 그죠? 백세인생으로 살펴보면은 이 100년 최초에 생겼다가 있잖아요. 100년 뒤에 딱 사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무상, 고, 무하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 그죠? 아, 너무 길다. 그러면 아, 100년 동안은 영원하다. 자아는 100년 동안은 영원하다. 뭐 100년은 뭐 영원이나 100년이나 똑같다. 이라고 싶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또 세 단계로 나눴죠. 그죠? 33년, 34년, 33년. 그죠? 이렇게 나눴어요. 그렇게 해서 34년으로 나눠보니까 뭡니까? 33년이란 말은 제일 처음에 딱 생겼죠. 무상입니다. 됐죠? 압박받아 하다가 33년 1초 존재 못합니다. 그 순간에 딱 사라지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34년, 4년째 제일 첫 번째 단계에 그게 또 딱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상고 뭐하다. 됐죠?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10년 단위로 살펴봤죠. 그죠? 10년 단위로 살펴봤고, 요거는 뭡니까? 뭐 10년, 뭐 10년 이랬죠. 제일 처음에 뭐 유아기에는 뭐 한다 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죠? 표현이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되면 뭐 노망도 나왔어요. 그죠? 그죠? 노망의 10년. 그런 거 다 나왔어요. 그죠? 아이고, 무시라. 그죠? 80, 90 되니까 뭐 노망된다 갑자기.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죠?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첫째로 해체해서 자꾸 봅니다. 그죠? 단위를 자꾸 줄입니다. 그죠? 줄이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해체를 처음에 해놨는데, 그죠? 해체해서 조금만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상이 보이고, 고가 보이고, 무화가 보인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눈을 감고, 그죠?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파가는 것. 그게 명상의 지혜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핵심은 이렇게 계속 해체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조금만 숙고를 해보면은, 조금만 명상을 해보면은, 조금만 파악을 해보면은, 뭡니까? 무상, 고, 무화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물질에서 맨 마지막 14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매 걸음걸음, 이것이 전부 무상고 무화다는 거죠. 그죠? 그럼 걸음도 그냥 걸음이 아니고 뭡니까? 걸음을 6단계로 해체를 했습니다. 그죠? 그죠? 들어 올리고, 뻗고, 그죠? 이거 파가, 그냥 뭐, 뱀이나 뭐 있는 거 좀 보고, 내리고, 닫고, 누르고. 됐죠? 그죠? 완전 슬로비디오입니다. 슬로비디오 하는 사람들 다, 부다고 선생님 불교한테 이거 다 그 저작권료 내야 돼요. 요새는 저작권료 시대잖아. 그래서, 그죠? 예, 매 순간순간이, 그죠? 그죠? 우리 해체해서 보기의, 그죠? 물질의 해체해서 보기의 해체해서 봐서 무상고 무화를 보는 거는 뭡니까? 동작 하나 있잖아요. 동작도 6단계 나눕니다. 6단계도 매상, 그죠? 무상고 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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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여기, 우리, 물질을, 그죠? 7단계, 14단계로 나누고, 지난 시간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제 요거를 토대로 해서,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그죠? 초보자는 처음, 그죠? 윗바탕을 시작하는 사람은 뭐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1. 물질부터 시작해야 된다. 2. 정신부터 시작해야 된다. 물질부터 시작해야 된다. 왜? 물질은 정신보다 훨씬 거칩니다. 그죠? 우리가 아비담마적으로 그런 거칠다는 것을 우리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물질이 존속하는 기간은 마음이 존속하는 기간보다 16배 더, 그죠? 길다. 됐죠? 마음은 물질보다 16배 더 빠르다. 저는 다 했습니다. 그죠? 그런 걸 가지고 물질이 훨씬 거칠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마음 눈에 안 보이는 거, 그걸 무상고 무화를 어떻게 관찰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먼저는 뭡니까? 물질 중에서도 뭡니까? 밖에 있는 것보다 자기 안에 있는 게 훨씬 절박하지요. 그렇죠? 아, 치매. 그죠? 남이 치매 걸렸다. 누가, 그죠? 이거 얄미운 사람이 치매 걸렸다. 아이고, 꽃이다. 이랍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완전히 이제 제 속마음이 다 드러난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근데 좀 벌써 내 친척이 걸렸다라면 아이고 이러죠. 그죠? 근데 좀 우리 부모님 이러면 뭡니까? 하, 절망입니다. 좀 더 절망은 뭡니까?
예, 내가 침해 걸린다, 걸릴 것이다, 걸리고 있다, 이란 뭡니까? 절박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물질적인 현상, 그것도 밖에 보다 내 안에 있는, 요, 나라는 이 물질적인 현상, 이걸 갖고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이제 물질을, 그죠? 7개조로 나누어서,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4단계로 나라는 이 물질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러고 이제 두 번째로 뭡니까? 이거를 이제 정신적인 거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왜냐면 정신이 무상고 무한한 거를 안 살펴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맞다. 물질이 무상고 무한 거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 요새는 왜냐면 과학이 불교편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조금 살펴보면 변하는 거 알잖아요. 아, 맞다. 물질은 무상고 무한데 정신은 영원하다. 맞죠? 어제 다 그래 하잖아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당연히 나온 게 정신을 7개조로 파악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질을 파악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정신을 또 7단계로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